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 2위 소희 김연아 착한 라이. 이번 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색어는 소희 김연아 착한 라인이야. 소희 김연아 착한 라인? 혹시 예능계의 착한 남자 유재석 라인에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소희와 연아가 남자들의 로망 착한 몸매 라인을 과시하는 화보를 찍어 화제가 되고 있어. 우와, 착해. 몸매 라인이 너무 착해. 우리 소희 천사네. 그래, 인정. 역시 소희야. 연아의 착한 라인 화보도 한번 볼까? 우와, 우리 연아 다리가 이렇게 길었나? 경부고속도로 같아. 오버하긴. 연아는 초미니 팬츠뿐만 아니라 시크한 블랙룩으로 착한 라인을 아낌없이 과시했어. 연아 너무 착해. 자, 관련 검색어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먼저 나옵니다. 소희 변기수 제자 선영 시호 이마 김희철 소희 유빈 미친 모자 장소 뭐가 있을까요? 정의 발꽃 장소손 정의 방해비 남자정 매너손. 자, 우리가 볼 검색어는 정의로 달콤 착한 소. 달콤 착한 소. 네. 이번 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색어 정의로 달콤 착한 소는 뭘까? 정의로 달콤 착한 손? 손뿐만이 아니지. 얼굴도 기럭지도 피부도 울끈불끈 근육도 어디 하나 달콤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 예, 정의로한테 푹 빠졌구나. 요즘 대세 드라마 꽃미남 라면 가게 출연 중이잖아. 그럼 달콤 착한 선의 레전드 장면도 기억하겠네?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반죽할 때 머리 바짝 올려 묶는 거 기본 아니야. 머리를 살짝 묶으니까 풀리지. 정의로는 로맨틱하게 머리카락을 만지며 머리를 묶어줬지. 아, 달콤해. 이 청아는 전생에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저런 호사를 누리는 거냐고. 여자들은 참 이상하네. 남자가 볼 땐 느끼하고 눈꼴신 장면들이 멋있다고 한단 말이야. 넌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긴장 좀 하라고. 올해 크리스마스도 혼자 방 안에서 캐롤 부르고 있을 거야. 여자들은 말이야, 사소한 행동에 설레임을 느낀다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의 어떠한 사소한 행동에 설레임을 느끼는데?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알려줄게. 지금부터 말하는 다섯 가지 팁에 집중하라고. 평소와 다르게 수트를 차려입고 수트 간지를 내뿜을 때 여자는 설레임을 느끼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수트 간지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지. 여자가 남자한테 설레임을 느낄 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섬세하게 알려줄 때야. 섬세함과 깐깐함의 사이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잘만 알려준다면 여자의 마음을 10%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 여자를 설레게 하는 행동은 여자들이 남자와 키스할 때보다 더 설레임을 느낀다고 하는 행동이야. 그래? 그게 도대체 뭐야? 바로 쓰담 쓰담. 아, 쓰담 쓰담. 맞아, 여자들은 이런 행동을 좋아하더라. 이번에 여자를 설레게 하는 행동은 뭔지 알겠다. 운전, 맞지? 맞아. 여자의 마음 50%를 열게 만드는 설레이는 행동은 운전이야. 이번엔 여자의 마음을 70% 이상 열게 만드는 히든카드야. 도대체 뭔데? 지금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 모르겠니? 글쎄. 눈치가 이렇게 없긴. 사랑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야. 어우, 남자의 눈빛에 푹 빠졌나 봐. 그럼 진심 어린 남자의 눈빛에 안 넘어갈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 여자를 설레게 하는 행동 다섯 가지 잘 기억할게. 그래, 다섯 가지 행동이 솔로 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래.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